안녕하세요, 동아예요.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이해 주근깨가 송송 가을 느낌의 브릭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한율쌀 진액스킨이 이번에 300ml 대용량 리미티드로 출시되었어요.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이게 펌핑 타입으로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쌀 진액 스킨 원료가 되는 쌀 인증까지. 조금 더 깊은 보습을 원할 때에는 화장솜을 이용해 스킨팩을 할 때도 있지만 손바닥에 덜어 도톰하게 흡수시켜주면 정말 하루 종일 건조함 없는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손바닥에 남은 스킨은 쭉 목라인을 따라 어깨까지 마사지해주면 어깨 라인 관리에도 정말 좋아요. 스킨처럼 가볍게 한번 흡수시켜준 후 에센스처럼 한번 더 덧발라주면 쌀 진액 스킨 하나만으로 풍부한 스킨케어를 완성할 수 있어요. 피부에 착 흡수되어서 피부 보습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쌀 진액 스킨입니다. 찹찹 스킨으로 기초 첫 단계 보습 끝이에요. 수분감은 물론 보습감, 향까지 좋은 산타 마리아노 벨라 수분크림이에요. 가벼운 생크림 제형으로 발림감도 좋고 바르는 즉시 수분감이 차올라요. 게다가 번들거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메이크업 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바비브라운 스킨 롱웨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이에요. 얇고 가벼우면서 통보정과 적당한 커버력까지 갖춰 수부지인 저는 요즘 사용하기 적당하다고 느꼈어요. 펴두면 금방 마르면서 뻑뻑해지는 타입이라 빠르게 펴 발라줘야 합니다. 얇게 피부에 착 붙으면서 밀착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커버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 메이크업은 내 스킨톤이 비쳐도 괜찮아요. 엄청 얇게 피부에 붙은 거 보이시나요? 깔끔한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눈썹 모양을 따라 브라운 컬러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아래 라인을 그린 뒤 속눈썹 빈 곳 사이사이를 채워 그려줄게요. 코랄 피치, 핑크핏이 모두 오묘하게 도는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주었어요. 아이홀까지 지그재그로 타고 올라가듯 터치해줄게요. 언더라인도 같은 브러쉬로 도톰하게 컬러감을 주었어요. 살짝 노란빛이 도는 미디움 브라운 컬러의 스틱 섀도우예요. 눈꼬리 끝부터 라인을 따라 그려주고 언더 중앙까지 이어 발라줄게요.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 경계진 섀도우 라인을 둥글게 펴주었어요. 짙지 않은 컬러라 두께감 있게 펴 발라주어도 좋아요. 눈 밑에 반짝이면서 화사한 리퀴드 펄 섀도우를 발라주었어요. 속눈썹은 인조래쉬를 이용해 풍성하고 깔끔하게 연출해줄게요. 중앙을 먼저 붙여주고 앞, 뒤 순으로 속눈썹 라인을 따라 바짝 붙여줍니다. 언더 속눈썹은 마스카라를 이용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건데요. 두껍게, 진하게 발리는 베네피트 마스카라예요. 지그재그로 움직여 마스카라액을 속눈썹에 묻혀준 뒤 깔끔하게 빗어 내려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컨투어 휠입니다. 엄청 자연스러운 컬러감이라 해서 구매해봤는데 붉은기도 적고 괜찮더라고요. 콧대와 얼굴 라인을 가볍게 쉐이딩 해주었어요. 존재감 뿜뿜, 발색력 짱짱한 데카 하이라이터예요. 오늘은 쉐이딩보다 하이라이터로 얼굴 윤곽을 좀 더 도드라지게 연출해봤어요. 피치시 블러셔 살구 컬러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얼굴 하얀 분들이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은 뽀얀 살구 컬러랍니다. 볼에 가로로 넓게 발라주고 콧등까지 이어 발랄한 느낌을 연출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를 이용해 주근깨를 송송 그려줍니다.
얇은 심의 아이브로우를 쓱 제자리에서 돌려주면 정말 잘 그려져요. 톤 다운된 MLBB 느낌의 피치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는데 원래 입술 라인보다 도톰하게 손가락으로 라인의 경계를 없애주면서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로즈빛의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수분감을 잃지 않은 맑은 베이스와 오렌지, 피치, 브라운 느낌의 컬러 조합으로 포인트가 된 가을 무드의 주근깨 송송 브릿메이커 완성이에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